특히 아이언샷의 경우 이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이 오버 더 탑, 팔을 앞쪽에서 엎어 내려치는 스윙 문제를 이번 시간에는 다룰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 다운스윙 때 하체 리드 동작을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팔로 내려치는 동작에서 이 엎어치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하체 리드를 잘 훈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하체 리드를 잘할 수 있는 드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하체 리드가 이루어질 때 상하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느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클럽을 앞에 이렇게 세워서 들어주시고요. 오른발을 들어서 그대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상체를 둔 상태에서 하체를 회전을 해주면 일어나는 이 회전 동작이 바로 하체 리드 때 일어나는 상하체 분리 동작인데요. 자, 이렇게 익숙해지면 팔을 조금씩 왼쪽으로 돌려서 회전, 조금 더 옆으로 옮겨서 회전. 그럼 조금 더 서로 저항이 이루어지면서 회전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백스윙 정도로 팔을 옆으로 옮겨주시고 회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상하체가 분리되는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이 느낌을 먼저 알아줘야지만 하체 리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한 가지 드릴을 더 알려드릴 건데요. 상하체 분리 동작을 이제 알았으면 스윙에 조금 더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두 발을 모으고 시작을 해줄 건데요. 자, 백스윙을 평상시에 하는 위치대로 올릴 거예요. 다만 이 팔이 중간 정도 지나갈 때 이 왼 다리를 옆으로 벌려줄 거거든요. 자, 팔은 백스윙 탑까지 가는 이 중간 지점에서 왼 다리를 벌려서 다운스윙을 시작해 줄 건데요. 팔은 탑까지 끝까지 가줘야 합니다. 팔을 중간 정도 갈 때 왼 다리. 다시 팔이 중간 정도 갈 때 왼 다리요. 자, 이거를 스윙을 이어서 가볼게요. 중간 정도 벌려서 당. 팔이 중간 정도 갈 때 왼 다리를 옆으로 돌려주면 옆으로 디뎌주면서 다운스윙을 하체로 먼저 시작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오버더톱 때 아무래도 하체에 쓰임이 없이 팔로 이렇게 내려치는 엎어치는 동작이 아니라 다운스윙을 하체가 먼저 시작하게 함으로써 팔을 좀 더 늦게 내려오게 해주는 거예요. 팔이 중간 정도 갈 때쯤 왼 다리를 옆으로 디뎌주면서 팔은 끝까지 가고 하체가 먼저 시작해서 팔이 나중에 내려오는 느낌이죠. 이렇게 된다면 하체가 먼저 리드가 되면서 팔은 앞으로 엎어치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좋은 궤도를 유지하면서 늦게 인에서 아웃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느낌을 살려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오버더탑은 이 다양한 샷 미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선가 엎어친다라는 말을 들어봤다면 이 하체 리드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드릴로 연습을 해보신다면 엎어치는 동작을 비교적 쉽게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